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 코리아와 USA의 대결과 대화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폭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는 이게 동맹이냐, 날강도냐,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재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고 북쪽으로는 제재를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과연 우방인가 이런 지적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을 보는 시각이 양쪽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킨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일제 식민지에서 이제 미제 식민지를 위해서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후원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단선, 단정으로 분단을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남침을 막아주는 평화의 수호자라고 보는 쪽이 있고 또 이제 북침 전쟁 연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평화의 파괴자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을 도운 원조자다. 원조, 차관, 그리고 직접 투자, 간접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도와준 원조자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미국의 남아 도는 잉여 상품을 또 자본을 수출해서 한국 민중을 수탈한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이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보고 또 독재 지원, 내정 간섭의 지배자다. 이렇게 양극단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원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845년 2월 달에 미 하원 의원이면서 하원 해군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란트라는 사람이 조선 개방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66년 7월 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조 봉건 왕조가 여기 이제 굴복하라. 불평등 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지만은 평양에 이제 민관 합동으로 궐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공 전술을 써가지고 셔먼호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가 박규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가 평양 감사를 하고 있었고 또 평양 애국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해서 물속에 배를 빠뜨려 버렸죠. 열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달에 미국 황해도 장현 앞바다에 이제 와가지고 통상 압박을 가했지만은 조선은 다시 한번 거절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셔넌도우호라는 배를 몰고 이 대포를 쏘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당국도 총을 쏘면서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또 철수를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1871년 6월 달,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쯤 됩니다. 170년 전에 이 신미양요라고 미국이 다섯 척의 군함, 80여 문의 포, 1230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 해협을 침입을 했죠. 그 3일간의 격전을 벌였습니다. 광성보가 마침내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광성로가 함락되고 수많은 병사들이, 조선 병사들이 죽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을 때 민관 합동으로 수장시킨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신미양요로 어재현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병력이 사망을 하고 그래도 조선은 완강하게 쇄국 정책을 서면서 미군이 퇴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1875년도는 일제로부터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을 맺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인천 제물포에서 미국과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한반도의 인연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 그로부터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04년도에 이러면은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러일 전쟁 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 하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전쟁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 남진을 저지하고 미국이 아시아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긴 다음에 1905년 7월 29일 날 미국은 일본의 조선을 이제 강점하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잖아요. 자, 이쯤에서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스라 테프트입니다.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다. 이걸 밀약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1910년도에 이제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고 일제 강점기에는 미국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를 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지배를 하지만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부선은 일본이 부수를 합니다. 근데 경인선은 인천과 경성까지 경인선은 미국이 독차지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정 적자로 일본한테 넘어갑니다만은 그럼 경인선은 불란스가 먹습니다. 이 열강들이 철도 부수권을 장악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철도와 광산 이 부분을 이제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부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 열강들이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검은 보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약탈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 문화적으로는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1910년 기준으로 306명, 총 한 400명 정도 중에 306명이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식 사상 문화를 이 한반도에 조금씩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계하는 교회에서는 독립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 테프타 밀약에 의해서 일본이 한국 지배를 묵인해 주는 거예요. 방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옵니다. 1943년도에 11월 달 카이로 회담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회담 내용을 보면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적당한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민중들이 자주적인 독립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미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한 거죠. 12월 달에는 테헤란 회담에서는 또 완전한 독립정에 약 40년 후경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45년 2월 달에 오면은 2차 세계대전에 거의 이제 종반전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얄타 회담에서는 적어도 20, 30년 후견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자치 능력이 없다. 자치 능력을 키운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주장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카이로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의 모습에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개석이가 참여했다가 장개석이 빠지고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이제 만나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재단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우리는 광복의 계기를 맞는데요. 미국은 한반도를 소련과 중국을 반대하고 아시아 대륙의 미국 침략의 교두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패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북아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 제패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일찍부터 굉장히 눈여겨봤고 1945년 8월 달에 오면은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늦게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의 진격 속도보다 소련의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만은 이미 8월 7일, 8월 6일 이럴 때 이미 대일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낮은 선봉 웅기 이쪽은 소련이 점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국제연합군 북쪽 지도부가 나중에 됩니다만은 김일성 그 주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그 부하들이 남쪽을 소련군과 함께 밀고 내려오고 그럴 때 미국은 오키나와도 점령을 못합니다. 일제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속도로 가서는 한반도 전체가 부산, 제주도까지 다 소련 영향권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꺼낸 것이 바로 38선입니다. 그래서 진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를 분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쪽이라도 미군이 장악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 38선을 끈 것은 아무런 국제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 전략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자를 댔다가 그냥 껐다는 거예요. 39도선으로 하면은 너무 올라간 것 같고 37도선으로 하면은 남쪽으로 너무 내려온 것 같아서 38도를 정가운데로 껐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은 되었지만 45년 9월 8일 날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미군이 남한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아더 포고령을 발표를 하고 이제 민중들이 45년 8.15 해방되자마자 자치정부가 막 생기거든요. 인민위원회라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이 주도한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전환하고 전국 도처에서 이제 주민자치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이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맥아더 포고령으로 두 개의 정부는 없다. 미군정만이 유일한 정부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은 전부 다 체포 구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화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인민위원회가 다 해산이 되고 그 대신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바로 친일파를 등장시킵니다. 일제 때 관료했던 사람, 경찰했던 사람, 헌병했던 사람, 일본군, 만주군에 재등용을 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충견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중의 강력한 저항과 미군정 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찍이 하이도 농민, 그리고 화순 탄광 노동자 저항하니까 학살을 자행했고 그 이후에 47년도 여운형 선생, 49년도 김구 선생을 암살했고 또 46년도에는 9월 총파업이라고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고 연이어서 10월 달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47년도 3월 달에는 3.22 총파업, 48년도에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이 위험을 앞두고 2.7 구국투쟁이라는 거대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고 4.3 항쟁을 진압하라고 명령받은 여수 선춘에 있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10월 여순 항쟁이 일어났고 49년도에 오면은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남쪽이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몇 킬로씩 먹어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물러나고 이런 무력 충돌이 계속 있다가 마침내 50년 6.25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이게 45년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중앙청입니다. 지금은 중앙청이 이제 철거가 되고 광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장기가 내려지고 미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옛날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9월 총파업, 10월 인민항쟁, 제주도 4.3 항쟁, 여순항쟁, 수많은 민중들이 이때 이제 등장한 용어가 손가락총입니다.
지목만 하면은 친일파들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민중들 중에 지도자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불러다가 총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고한 민중들을 미군이 그 앞잡이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쪽에서는 소련군은 이제 이렇게 이게 자치기관이 민주개혁을 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메가드 포고령과 소련군정, 소련군정의 포고령을 비교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메가드는 점령군 행세를 하고 소련군은 도와주는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똑같이 인민위원회가 북쪽 땅 도처의 시군구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10월 10일 날 45년 북조선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대중조직이 만들어지고, 46년도 7월 달에 오면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연대연합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 신민당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팔로군에 같이 있었던 독립동맹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반이 비슷해요. 노동자, 농민, 지식인. 기반이 비슷하다 보니까 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는 노동자, 농민, 이 일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을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이제 지금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북쪽은 46년도부터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3월 달에 20개 조에 이르는 정강을 발표하고, 토지개혁이라든지 노동법, 남녀평등법, 그리고 중요산업의 국유화, 이런 민주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죠. 48년도 2월 달에는 민족보위국을 설치를 하고 조선인민군을 창설을 하는데, 해방되자마자 사실은 치안대라든지 뭐 보안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군대를 육성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내전 중이었거든요. 모택동군과 장개석 국민당군이 싸우다가 장개석이 이제 퇴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북지방부터 먼저 해방을 되고 중원으로, 화북으로, 그 다음에 양자강으로 밀고 내려갈 때, 동북지방에서는 이제 전쟁이 종료될 시점에 바로 조선 의용군, 조선 산업으로 구성된 내전에 참여했던 의용군이 북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인민군의 전력이 굉장히 보강이 되죠.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한국전쟁, 코리아전쟁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국제전이었다, 남침이다, 북침이다, 민족해방전쟁이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5년도 8월 달에 장개석이 소련과 중소우호 동맹조약을 체결을 하고, 중공당 관내 혁명 근거지가 남북 협공을 당할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장개석군이 있고, 이러면은 모택동의 혁명 근거지가 자칫하면은 포위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포위 위기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 동북해방전쟁을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 김일성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만주 동북해방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군사 정치 일꾼을 파견하고 최대 25만 명의 조선인이 의용군에 참여를 하고 해남도까지 해방할 때까지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군이 혹시 철수할까봐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이가 하고, 그럼 전부 다 공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저지하고 미군의 원조를 정대시킬 목적으로 38선에서 군사 충돌을 일부러 야기시킵니다. 38선을 둘러싼 무력 충돌은 북쪽이 야기한 게 아니고
주로 이승만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말릴 지경이죠. 그래서 북진 통일을 외치고 강력한 북벌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장제석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해서 중국 동부까지 전부 다 먹자고 이런 의지를 가진 거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북쪽은 군사적 열세였습니다. 동북 해방전쟁에 참여했던 조선 의용군이 돌아올 때까지는 사실 북쪽의 군사력이란 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47년도쯤 되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이제 통해 가지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47년도에 오면은 2차 세계 대전은 미소가 같이 동참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런 이제 파시스트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주의 주장을 떠나서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지만은 연합군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파시스트 이 구축 세력 이걸 제압하고 난 이후에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47년도부터 미 군사력의 한계를 조금 가지면서 미국에서 이 신냉전 즉 기류가 이제 흐릅니다. 그럴 때 미국이 이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현상 유지적인 대소 봉쇄 정책으로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꺼요. 여기 이제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방위선을 안에 넣지만은 한반도 남쪽은 마치 버리는 것처럼 인상 지어주는 그런 전략을 잠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연성 탄력성을 발휘한 거죠.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잠시 2차 세계대전의 그 소비된 전력 약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탄력성을 발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태도가 그러하니까 안절부절 못하죠. 그래서 38선 붕괴선에서 무력 충돌을 많이 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48년도에 오면 중국이 국민당 패배가 굳어집니다. 49년도 2월 달에는 에치선의 거대한 초승달이라는 이 전략이 구체화되고 일본, 미국, 이 주변부가 이 국제 분업에 기초해서 지역 통합 체제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대소 방위망을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합니다. 자, 이런 한편 49년도에는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은 원폭 시험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소 위기의식이 점점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할 게 아니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 전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입장을 딱 보면은 새로운 아시아 정책, 봉쇄, 롤백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결합을 해서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 선언, 봉쇄 전략이자 유도 전략을 이제 끊고 북한은 50년 초에 남한 내에 게릴라 소탕전을 이제 벌이고 이것도 잠시 소강 상태에 이제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현상 씨라든지 지리산 유격대 우리 잘 압니다만은 엄청나게 여순 군인 폭동 이후에 지리산 유격대를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이때 좀 소강 상태에 이제 이르고 그리고 49년 이후에는 조선 의용군이 북으로 입국해서 재래식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증언도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내무부 장관 김효수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국군참모총장 최병덕의 말에 의하면 1949년 7월부터 50년 5월까지 기간에 38선 일대에서 천 번에 가까운 북한을 공격했고 수백 명에 달하는 이북 주민들을 살해하고 수천 호 민간을 소각했다. 이것은 국군의 장대성을 시위하며 이북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라는 로버터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무부 장관 김효석 씨가 해군참모총장 이용우는 75년 6월에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49년 8월 10일 몽건포 기습작전을 계기로 6.25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전쟁은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침했다는 얘기입니다. 맥아들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51년 5월 달에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에 출두해가지고 북한군은 38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방어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격을 위한 배치는 결코 아니었다. 반면에 한국군은 자기의 모든 물자와 장비를 38선에 집결시켰다라고 태평양 사령관이 실토를 한 거예요. 자, 전직 CIA 요원 정은 이렇습니다. 48년 12월 19일 소련과 중국, 북한 수뇌부들이 모스크바에서 비밀회담을 가졌을 때 이미 고정첩보 요원으로부터 정확한 회담 내용을 파악했다. 그때 3국은 군비정강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고 이를 문서화하는 재반협정 초안을 2차 회동 때까지 준비해올 것을 합의했다. 1949년 3월 4일 2차 회담 때는 소련과 중국, 북한이 3국은 상호방위조약, 군사원조협정, 문화경제협정 등을 체결했다. 50년 1월 8일 김일성은 마침내 남침일시를 6월 25일 새벽 4시로 결정했다. 3일 후인 1월 11일 북한 정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우리 측 고정첩자가 이를 입수해 타진해 왔고 이 정보를 지체 없이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북쪽도 남침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을 만나서 보고를 했고 모택동을 만나봐라. 우리는 병력은 파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택동을 찾아가서 모택동으로 또 오케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미 CIA가 일찍이 정보를 탐지해서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답니다. 이걸 알고도 가만히 놔둔 거죠. 이걸 이른바 이제 유인책이다. 한국전쟁은 남침을 유인했다. 미국이. 이렇게 보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 특수첩보대 대장 도널드 니콜스 소령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발발 3개월 전에 6월 15일 남침이라고 날짜까지 확실하게 찍어서 맥아들한테 올렸대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보고는 무시되었다.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미국이 전쟁을 방기함으로써 이념 물자를 해소하고 경기를 회복하고자 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이념 물자 이걸 다 소비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쟁 물자를 통해서 군산복합체가 클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게 이제 이른바 유인책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49년 이 38 충돌, 38선 충돌이 있고 남쪽 게릴라 활동이 강화되면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과 해방에 대한 열의가 북쪽도 당연히 높아졌겠죠. 중국도 동북 해방을 해서 모택동이가 이기고 있고 우리도 남쪽을 한번 미군정 치하에 둘 게 아니라 그리고 단선 당북이 아니라 이 민족 해방, 통일 이런 걸 이제 하겠다는 이 자신감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북쪽 지도부도 전쟁을 결심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련을 방문했고 스탈린과 모쩌뚱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자, 이런 상태에 이제 있었죠.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대립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할 이런 또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무력 통일의 이 자국 안보 이익, 중국하고 한반도는 이와 잇몸 사이라 그러잖아요. 한반도가 미국 점령하에 들어가면은 중국도 안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때까지 항상 중국은
외세가 한반도를 먹어 들어올 때 한강을 넘었느냐, 임진강을 넘었느냐, 청천강을 넘었느냐에 따라서 중국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입을 하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전이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진영 대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그 당시 유엔 사령관이 누구냐? 크라크 중장입니다. 크라크 중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 사령관이다. 전쟁 3년간 해가지고 미군이 3만 6천여 명이 죽고 10만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국이 결코 이긴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7월 27일을 전성기념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결국 객관적으로 보면 비긴 전쟁이죠. 미국이 이기지도 못했고 북쪽도 완전히 통일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비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3년간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자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전쟁 시기에 양민 학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쟁에서는 흔히 민간인이 죽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쟁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함부로 절대 학살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만국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전쟁 포로는 전쟁 끝나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남쪽의 노건리, 영동에 있는 노건리 학살, 집단적인 민간 학살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집단적인 학살을 했습니다. 보도연맹이라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과거 좌익 전력 있는 사람을 보도연맹에 가입하라 그랬습니다. 가입하면은 탄압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가입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쟁 임박하니까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예비 검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전쟁이 초기에는 북쪽이 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서울구치소, 서울형무소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기 때문에 많이 안 죽었다 합니다. 근데 대전형무소라든지 대구, 광주, 이 지방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애국자들이 집단적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거창, 양민학살 같은 이런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려가지고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한 마을을 전부 다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말 못할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북쪽에서도 그렇대요. 평양에는 멀쩡한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잖아요. 요즘은 B-52 전략폭격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B-29, B-29 뭐 해가지고 폭탄을 얼마나 퍼붓는지 주민 생활지대 그것도 댐이라든지 무차별적으로 잿더미로 만들었고 산업시설도 폐허로 만들었고 문화교육, 보건기관까지도 다 파괴했습니다. 문화, 역사, 문화유적지도 불태웠고 대표적으로 북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황해도 신천 땅에 주민을 학살한 겁니다. 무려 15,000여 명 엄청난 주민을 학살했다는 거죠. 전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음으로써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파, 한미행정협정, 굉장히 불평등하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의 동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미군이 데려가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어마어마하게 살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엽제라 그러면은 월남 파병 한 사람, 여기도 이제 미군이 고엽제를 뿌린 겁니다만은 그 피해자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군이 휴전선 일대에 비무장지대에 고엽제 살포해가지고 그걸 처음에는 이게 무슨
먼지 해가지고 밀가루인 줄 알고 뭔지 모르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병신됐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기류로 군용차로 미군 만행한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효순미선 윤거미 사건. 거기다가 미군 기지 안에는 지금 100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는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미군이 기름 범벅이가 된 땅,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지 미국이 돈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북쪽의 신천 땅에서 학살 장면인데 이것이 그림으로만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창 양민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60년에 오면은 이승만 독재의 염증을 느끼고 민중들이 마침내 참다 안 돼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4.19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50년 7월 달에 이미 대전협정을 통해서 군통수권을 미국에 헌납을 합니다.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군통수권, 전시작전권, 이것은 아직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는데 평시나 전시나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총구를, 그 지휘를 누가 합니까? 미군이 하는 한은 우리가 주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던 이승만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 명령을 때렸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됐어요. 계엄사령부 구성, 그 다음에 경찰 동원, 이거는 그 당시에는 미군의 허락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워낙 그 당시 민중들, 학생들, 시민들이 이승만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굴하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지니까 계속 이승만을 도와줬다가는 갔다 가면은 반미 감정만 고조시키겠다, 저대 신식민지 통치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승만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미군이 경무대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하야하라고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어디로 갔죠?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허정 과도 정부예요. 허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미국 유학생 출신입니다. 미국이 오래 살았던 친미파예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 책임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은 그 당시 민주당 구파 윤보선 씨, 그 다음에 국무총리, 수상은 장면,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랬으면은 오랫동안에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억눌렸던 온갖 문제를 극복하는 이런 민주개혁 요구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하는 통일운동이 또 고양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적인 대중조직도 만들어졌죠. 교원노조가, 지금은 정교조입니다만은 교원노조가 바로 4.19 직후에 만들어졌어요. 노동자도 대한노총이라는 의용노조가 민주화의 운동 움직임이 있었고, 여성단체, 청년단체, 그리고 혁신정당이라고 지금 정의당, 민중당과 같은 이런 혁신정당도 만들어집니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진보정당들과 진보적인 이 대중조직이 다 묶어가지고 또 민자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진보세력이 이제 커지고 자주세력, 민주세력이 커지니까 이걸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미국에 불이익이 있겠다 판단을 하고 동시에 군부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필, 648기를 중심으로 5.16 쿠데타를 하는데 5.16 쿠데타도 3,000명 정도 가지고 무혈 쿠데타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이 원주에는 이알림 장군을 중심으로 3만 명이 있었단 말이죠. 3만 명에 3천 명을 제압하려면 금방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 유신 독재를 등장시켜가지고 18년 동안의 장기적인 통치를 했고,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이 났죠.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한번 갈겼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박정희 유신 체제 말기 징조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부마 항쟁입니다. YH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을 통해서 김재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강경 진압하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온건한 정책을 썼습니다. 김재규는. 그런데 차지철은 한 2,300만 죽이는 게 뭐가 문제냐? 초강경한 태도를 펴면서 결국은 궁정동에서 차지철과 함께 박정희를 시해를 하죠. 그게 바로 12.6 사태입니다. 자, 이럴 때 미군 사령관 존 베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월 25일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협회 주최 만찬에서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라는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김재규는 그 사 이후에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11월 5일 날 뉴욕타임즈에서는 죽인 것은 한국인이지만 김재규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폭로까지 하죠. 자, 그래서 12.6 사태를 통해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삼김이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80년 서울의 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면은 학생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노동자, 농민 각계각층의 대중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또 신군부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재규와 함께 자리를 함께 했던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를 하고, 누가?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전두환이가, 노태우, 6.4.11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12 사태를 일으킵니다. 정성화를 체포를 하죠. 이때 이미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삼김은 자기들이 평화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둔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군부는 이미 총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 여기도 보십시오. 80년 5월 16일, 15일, 이때는 서울역 광장에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 중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 갈립니다. 강경파는 고대 총학생회장했던 신계륜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온건파는 서울대 총학생장을 했던 심재철 의원, 지금 심재철 의원의 입장이 먹힌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으로 진격하고 이러면은 전두환이의 계엄령 확대에 빌미를 준다. 우리가 해산하자. 이게 바로 서울역 회군입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해산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가서 연자농성을 하고 했으면은 광주에서 그렇게 고립적으로 학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전국 도처에서 학생과 시민이 손잡고 전두환이 물러나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고립적인 학살을 당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심재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이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안재구 선생님 아시죠? 같이 감옥에 옆방에 있었대요. 어느 날 심재철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유학도 보내주고 뭐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심재철이의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김대중이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으로부터 배척받고 했죠. 그래서 동교동 찾아가서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 얻을까 했다가 내 쫓기니까 상도동 간 겁니다. 그래서 신한국당에 참여를 해서 그 이후부터 국회의원을 오늘날까지 5선을 한 겁니다. 심재철이가. 역사의 배반자죠.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역사 대목마다 때마다 색깔론을 펴고 국회에서 저 뭐야 누드 이런 거 사진이나 보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수학여행 가서 저 교통사고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아주 못된 짓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두환이가 결국은 5.17 확대 계엄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다 서울역 회군 해산을 하고 그 다음날 확대 계엄을 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은 잡혀가고 김영삼은 상도동 가택 연금되고 그렇게 했을 때 오직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5.18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질서 있게 그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 말입니다. 그때 광주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할 때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을 하는데 미군 재가를 받지 않고서는 군부대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묵인 한 겁니다. 배후 조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 80년 5월 30일 전두환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사는 광주에서의 잔학행위는 한국 사회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군부 세력을 고무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미국 카트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31일 날. 카트가 누굽니까? 인권을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가 인권을 유린한다 라고 지적을 한때 했습니다. 그랬던 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년 5월 31일 날 우리의 우방이나 무역 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할 수 없다.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니죠. 이럴 때 미국이 인권 국가라면은 전두환 정부하고 선을 꺼야죠.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카터. 미국이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인권 이중잣대입니까? 8월 27일 날 위컴이라는 사람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10월 사태 이후에 미국의 대한정책이 가장 성공한 일 중에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고 광주학서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레이건이 불러다가 레이건 방문했을 때 건배하는 거 보십시오. 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광주 학살의 장면입니다. 신군부들이 광주 항쟁, 계엄령 적각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는 이 광주 사람들, 학생 시민들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먹밥을 날라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 며칠간 광주에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런 항쟁이나 이러가면 이 물건 가게 때려 부숴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이런 일도 벌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역사적으로 항쟁이 있을 때마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칼로 진압해서 이런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트든 레이건이든 전두환을 고무 추동하고 치켜세우고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한국민들은 그 아름다울 미자 나라국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매우 매우 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전두환의 철권 통치, 전두환을 앞세운 미국의 신식민지 통치 지배 체제가 또 한 번 또 흔들립니다. 독재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가 있는 곳에 항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6월 달에 오면은 또다시 민중 항쟁이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한열 열사가 죽었을 때 시청 분수대 앞에서 100만 군중이 참여한 집회 장면입니다. 이때 상징적이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한테 전두환이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이 6월 항쟁을 이거를 이때도 몇 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생이 크고 자기 권력자들도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친미신 군부, 군부 세력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럼 민간 친미 보수 세력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군부 세력을 연장하기 위한 군부 세력의 민간화라 그럴까요? 노태우 정권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게 직선제입니다. 직선제를 통해서 양김의 단일화를 파탄시키고 다자구도에서 노태우가 36.5%로 이렇게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6월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물러나게 했는데 일단은 굴복을 시켰는데 반쪽알이 승리만 한 거예요. 87년 12월 달에 대선에서 양김이 단일화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군부의 연장으로 이렇게 헌납했다는 이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를 10년이나 늦추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노태우 등장한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민정당 노태우, 그 다음에 이 통민당 김영삼, 평민당 김대중, 그 다음 김종필의 공화당, 이게 네 개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정당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석은 야당이 더 많아, 다 합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노태우도 함부로 강권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때의 공간이, 정책 공간이 넓어지면서 87년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일어나고 민주노조 운동이 지역적으로 업종 산업별로 연대가 이제 시작되고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가졌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삼주호황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투쟁을 하고 정당한 요구가 있고 단결해서 투쟁하면은 인건이라든가 근로조건 유지 개선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자, 그러다가 바로 90년에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이 보수대연합을 기도한 거예요. 보수대연합이 민정당, 통민당, 공화당, 이게 이제 묶어버리면은 나머지 평민당만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보수대연합을 해가지고 신한국당을 만든 겁니다. 민자당을 만들었죠. 신한국당 전신으로 민자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면서 92년도에 신한국당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김영삼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IMF를 야기했습니다. 남북관계도 김영삼 초기에는 한완상 부총리, 통일부 장관을 앉혀서 어떤 동맹도 같은 민족보다 낫지 않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비즈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송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남북화해협력이
진척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4년도 7월 달에 김일성 주석이 타계를 합니다. 그때 조문 파동을 일으키면서 대북 공세를 취하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고 결국 96년도 말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노동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직면하고 97년도에 와서는 IMF 경제 위기라는 국난을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김영삼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영삼 70년대부터 뭐 60년대, 70년대 야당 지도자로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보수 야당이고 나중에는 보수연합에 동참해서 대통령은 됐지만 결국은 친미 민간 정권으로서 기능을 했을 뿐 결코 민족 자주, 평화 통일, 그리고 민중의 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MF 국난 속에서 97년도에 12월 달에 김대중이 마침내 단독으로는 힘에 붙여서 JP하고 또는 손을 잡고 DJP연합을 통해서 겨우 1% 더 많게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합니다.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2002년도에 다시 한번 권력을 정권을 승계하는 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남북관계가 좋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되는 민족화해협력정책 긍정성이 컸습니다. 굉장히 노련했죠. 김종필 이 보수적인 이 세력의 발목을 잡고 미국은 또 이제 아들 부시가 등장해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하면서 남북화해협력, 평화협력정책을 서고 노무현도 거기에 이제 이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6.15 선언, 14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14 선언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고 이게 2000년 6.15 역사적으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더 권력이 개성이 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마땅한데 결국 2007년도에 이명박이 등장하고 또 2012년도에는 박근혜 친미 보수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민생 민주, 한반도 평화 전부 다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도 당연히 파탄에 이르렀죠. 이명박 정권 때까지도 가동되던 개성공단조차도 박근혜가 최순실이 얘기를 듣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5.24 조치를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이 아니라 평양 근처 북쪽에 그 어디 남북 합작 회사들 다 경제 교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도 계속 정권을 지탱한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보면은 독재에는 저항이 있고 민중의 자주적 요구가 있고 단결이 있으면 항쟁이 일어나고 결국 독재는 무너지고 이래 왔던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또 독재가 일어나고 이런 반복된 역사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하니까 더군다나 국정농단을 해대니까 결국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2016년 10월 달부터 2017년 4월 달까지 장장 6개월에 걸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촛불 혁명입니다.
이렇게 연인은 1600만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9월달에는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평양 15만 명 시민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5천년을 같이 살아왔고 70년을 따로 살았다 이런 멋있는 말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지만은 실천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 압박 때문입니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7천만 결의 요구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안에 있는 고급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친미 사대주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미리 깁니다. 미리 기어.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미국이 일부러 남북관계를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제동장치를 거느라고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워킹그룹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의제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는 이 친미 사대주의 관료들이 다 일일이 보고해서 미국이 노하게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진척시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안 풀려가지고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에 있는 이 관료들이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반복되는 앵무새처럼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미국이 한국 경제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의 기본 구성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자본이 어떤 자본이냐? 그 다음에 원료, 원자재, 에너지 이걸 어디서 수급하느냐?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팔 데가 어디냐? 시장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기술이 어느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IMF 이후에 자본은 알짜 기업, 알짜 산업에 외국 자본의 이름을 빈 미국 영향권에 있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거의 40%에서 70%까지를 차지합니다. 국민은행 70%가 외자입니다. 현대자동차 45%가 외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구성 자체가 외자와 재벌이 중심이 된 한국 경제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주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45%에서 70%씩 배당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벌 그럽니다만은 재벌 일가의 지분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장악을 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분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배후에 있는 외자라는 이름의 미국 정치적 영향권에 있는 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미국이 무상 원조를 했어요. 남아 돌아가는 밀가루 그냥 줬고 무상 원조를 하다가 유상 원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정부 차관, 그 다음에 민간 상업 차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70년대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요즘은 다국적 기업, 한국 GM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 주식 은행 등의 금융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4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의 마티레 수상은 강경하게 임했어요. IMF에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뿌리치고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다.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IMF의 부당한 요구, 고금리, 4대 구조조정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기업 구조조정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나앉았습니까? 금융 통폐합했습니다. 공공부분 민영화했어요, 다. 민영화하면 누가 가져갑니까? 외자 아니면 재벌이 다 가져갔습니다. 막판에 노동 구조조정이 뭡니까? 정리해고법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고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IMF 요구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민주노총 대변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노사정 위원장이 한광옥 씨였는데 민주노총 찾아와서 만일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은 IMF 돈을 안 불려주고 그러면서 파산 난다.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들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냐? 우리는 강경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적 설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외자 비중을 늘려놨고 알짜 산업, 알짜 기업이 전부 외국 자본에 넘어갔고 비정규직이 오늘날 850만이 되도록 만든 이런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SK텔레콤 통신입니다. 이건 공공재예요. 이걸 민영화시키면 안 되는 건데 민영화 이후에 지분이 40%입니다. LG 유플러스 39%, 한국전력 30%, KT는 50%입니다. 민영화했습니다. 옛날에 한국통신이 공기업이었잖아요. 민영화했습니다. 삼성전자 52% 외국자본 비중입니다. LG화학 40%. 금융은 더 심합니다. SC제일은행은 100%입니다. 시티은행 100%.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73%. KB, 국민은행이죠. KB 70%. 은행은요, 금융은 한두 개의 기업하고 또 다릅니다. 한두 개의 기업이 외자 70%하고 금융이 70%가 다릅니다. 왜? 그 금융을 통해서 이건 전 산업, 전 기업에 돈이 나가거든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을 딱 장악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산업 전반을 장악한다는 것이 됩니다.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을 자율적으로 펼 수가 없어요.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입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기술 무역 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이 기술 개발해서 터커낸 것을 수출하는 것과 외국 터커낸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대비한 것을 기술 무역 수지라 그럽니다. 기술 무역 수지가 최고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원천 기술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이죠.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그런데 한국은 0.33%입니다. 몇이냐? 25위입니다. 25위. 기술이 취약하죠. 옛날에 비해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만은 원천기술, 이것은 미국, 일본으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기술 사용료를 주고 수입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로 미국이 최고 많이 수입을 하고 미국 거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자, 이래 놓으니까 요번에 아베 신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강쟁징용 개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고 그것을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핵심 기술에 대해서 수출 규제로 보복을 했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를 하겠다고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미국의 한미일 군사삼각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략에 손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아직도 핵심 기술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기술 의존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립적인 경제 토대가 튼튼하면은 아베가 하든 말았든 배짱을 튕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이 70년 동안 누적된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광물은 거의 80% 이상을 비싼 외화를 주면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다 묻혀 있어요. 북쪽에 지하자원을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유무상통으로 주고받고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못 가져와서 남북이 딱 대결과 긴장과 막혀 휴전선이 막혀 있다 보니 외국에 광물 수입을 하고 석유 수입은 중동에 주로 의존을 합니다. 그것도 친미 국가,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친미 국가, 중동 국가에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잘못 보이면은 에너지 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자,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주창을 했습니다. 말은. 그러려면 내수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수 부양하려면은 쪽수 많은 노동자들한테 가처분 소득,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을 안정시켜주면은 적은 월급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구멍가게, 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서 내수를 키우는데 어렵죠. 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했지만 이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경제 구조가 내수는 61%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미국은 88%예요. 일본은 84%입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야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돈만 골고루 잘 풀면은 경기가 대외적인 변수에 좌우되지 않고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외자와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의 기술 의존, 에너지 의존의 이런 경제 구조다 보니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 여당이 철학도 물론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기반도 취약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가 안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은 발목 잡는 지금 미통당인가요? 자한당 세력들이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고립적으로 만들었을 때 전격적으로 경제 대개혁도 하고 평화협정도 추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국정 지지도가 동력이 떨어졌어요. 구조가 이런 상태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진보민주 개혁 세력이 승리하면은 남은 임기 동안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사회 대개혁, 그 요체인 경제 개혁, 평화 협력을 추진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끌어 봐야 됩니다. 이끌어 봐야 되지만 이런 경제 구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나 에너지에 있어서나 기술에 있어서나 자본 구성에 있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폭등해달라고 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배나 6조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1년에 6조 원을. 그래서 그 못 올려준다. 국민들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못 올려준다 하는 게 9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경제 대미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인상률로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이 국난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한테 주한미군 주둔비 임대료를 내고 돈을 내고 주둔해도 시원찮을 판에 방위비 분담금을 폭등해 줘야 되겠습니까?
자, 미국과 이 북한, 60, 70년대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해왔을까요? 53년도 7월 달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쪽은 전후 복구에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도 타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냉전이 아주 고조가 됐습니다. 이른바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세계 대전을 위협할 정도로 첨예하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쿠바도 59년도 바티스타 정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코앞에서 반미 국가가 등장하는 걸 그냥 봐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봉쇄, 군사적인 위협을 하니까 쿠바는 생존을 위해서 소련을 끌어당긴 거죠. 그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엄청난 세계 대전을 협박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세계 정세가. 거기다가 64년도에는 베트남에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 북부에다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침략 전쟁을 도발을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하고 남한이 대북 침공을 가상한 합동 군사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전시 동원 체제를 확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공이나 영해에 불법 침입을 하고 비무장지대에 중무기를 투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도 긴장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아주 상징적으로 무장첩보선, 미국의 정보선이죠. 배입니다. 푸에블로가 원산에서 나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 잡혀가지고 이제 억류가 됐는데, 이때 이제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은 북폭을 하겠다고 전쟁이 임박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긴박한 상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북쪽에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임하겠다고 경고하고 정면으로 맞대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미국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겨우 석방시켰습니다. 그 배가 지금 동해안에 있는 배가 이동을 해가지고 대동강에 지금 전시를 해놨다 그럽니다. 우리가 평화협력이 잘 되고 남북 교류가 되면은 우리 남쪽에 있는 동포들도 북쪽에 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69년도에는 미국이 121호라는 정찰기를 영공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북쪽에서 공군을 출격해가지고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최강인 미국의 공군기를, 정찰기를 추락을, 격추를 시켜버리니까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때 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76년도에는 이른바 판문점 사건이라고 밀어나무 사건이죠. 그래서 먼저 미군이 시야를 가린다고 도끼로 가지고 밀어나무를 찍어내니까 그거 가만히 놔둬라. 왜 그걸 없애느냐. 그럼 관찰이 쉬울 거 아닙니까? 북쪽 탐지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 북한 병사가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미군이 도끼로 북한 병사를 찍으려 하는 걸 뺏어가지고 도로 이렇게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미군 병사가. 그래가지고 이때도 사실은 전쟁 임박한 했는데 결국은 북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판문점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60, 70년대에도 몇 차례씩 미국의 북폭, 한반도의 전쟁, 제2의 한국 전쟁, 이 계속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북한이 핵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미국이 위협을 하지 않는데 북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어지럽혔다? 그럴까? 이런 한 번쯤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한국전쟁 때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핵무기가 북쪽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투하될 뻔했어요. 맥아더가 실토를 했습니다. 회고록에서 나는 30발 내지 50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60년 내지 1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그래도 소련은 그 당시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떳떳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미 원조 지원군이라고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밀렸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동해안에 서해안 그 핵벨트를 깔아버리겠다. 넘어오지 못하게. 이런 계획을 맥아더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미국 트루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시에 원자탄 투하 폭격기를 대기하라고 하달했다. 그리고 51년 4월 달에 미 합참은 원자탄으로 보복 공격을 명령을 했다. 그러나 최종 순간에 취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53년도 초에도 최단기간의 승리를 위해서는 원자탄 사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성에서.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세 번이나 이렇게 핵무기가 투하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1945년 8월 7일, 8월 13일인가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로 원폭을 투하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방사능 효과가 나타나는, 불구로 만드는. 이 미국이 50년부터 53년 한국전쟁 때도 핵을 깔려고 했다는 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일본의 핵을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일본에서 반핵 운동이 일어났어. 일본 정권이 위기에 몰렸죠. 그 핵무기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져갔겠어요? 한국에 가져온 겁니다. 57년도부터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 최고 많을 때는 천여기를 배치했습니다. 천여개 전술 핵무기를. 핵무기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 무기입니다. 가지고 있되 사용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안전을 안보를 보장하는 이 전략 무기거든요.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미국, 소련 세 각국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실제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 훈련, 얼지 프리덤 훈련, 임팩 훈련, 70대부터 지금까지 3월 달, 8월 달 1년에 두 차례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걸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합니까? 대북 공격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고 전술 핵무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북쪽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위기의식을 갖겠어요. 그래서 3월달, 8월달 이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하면 북쪽은 초비상 걸린다는 거잖아요. 공장이든 농장이든 일하다가도 방공호에 숨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에 차질이 있고 경제발전 못하고 무력정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민생경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북쪽이.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9년도부터 핵무기 없는 아시아 평화지대를 발기를 했고 81년도에는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제기했고 84년도에는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북미 3자회담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85년도에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 조약에 가입까지 했습니다. NPT라는 것은 핵 보유국이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입니다. 근데 거기 가입하면은 핵 위협을 안 할 줄 알고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86년도에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제안을 했고, 86년도 6월 달에는 핵시험 생산 저장 반입을 불가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쪽에서는 핵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평화를 외친 거죠. 그래도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이제 90년, 이때가 노태우 정권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 남북 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했고요. 91년도에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12월 달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을 때 유일하게 92년도에 부속 합의까지 했죠. 이때 12월 31일, 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철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까지 있는지 없는지 국제기구가 조사를 하고 사사히 조사해서 정말 없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 군산기지, 뭐 어디든 핵무기가 혹시 있지 않느냐, 남겨두지 않았나, 말로만 천여 개에 이르는 전술 핵무기를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아직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맥아드입니다. 전쟁 시기에 북쪽에 핵을 깔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핵 위협은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몇 차례 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1차 핵 위기는 93년도에서 4년도, 이때 1차 북한과 미국의 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소련이 망했어요. 90년대 초에 동구권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이 없어진 거예요. 지원해주는 사회주의 간에 유리한 이 무역거래가 중단이 되니까 북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배부른 사회주의를 하자, 시장경제를 활용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조중 간에도 관계가 썩 좋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북쪽을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IAEA와 핵담보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하고 핵시설 사찰을 허용을 했습니다. 북쪽도 핵시설은 있었습니다. 왜? 평화적인 민수용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흑연감속로를 가동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남한도 핵무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만들 수 있고, 단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핵질서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못 만들고. 다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완전히 핵공포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영변에 핵시설을 가동해서 전기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찰을 하겠다는 거야. 사찰하라 그랬죠. 그래서 핵담보 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6차례 사찰을 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당시에 이제 IAEA 그 사무총장까지도 6번 사찰해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전력 생산을 위해서 개발하지 핵무기를 사용해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 CIA, 미 국무부, 미 국방성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워 삶았는지 협박을 했는지 그 이후에 IA 있는 사찰단이 다른 말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안 가본 곳이 있다. 의심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는데 일반 사찰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 가서 뒤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사찰 하겠다는 거야. 이건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를 막 뒤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으로서는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군사 기지라든가 이런 걸 내보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 사찰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막 채택을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북쪽에서는 우린 그래도 안 된다. 완강하게. 그래서 사실은 93년도에 IAEA를 앞세워서 두 개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사찰 결의를 하고 강요를 했을 때 북쪽에서 거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랬을 때 바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를 하고 북폭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조미 핵위기 1차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단전히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94년도에 와서 페리 국방부 장관이 항공모함 다섯 척을 동해안에 띄우고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영변을 폭격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이 잘 안 됐으면은 북폭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분만 늦었으면은 북폭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북폭은 안 된다. 북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거는 좋은데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카터가 김일성과의 담판 속에서 협상도 되고 해가지고 전쟁이 딱 막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94년도 북핵 때, 북핵 위기 때 전쟁까지 검토했지만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천 명, 한국군 49만 명 정 100만 명이 사망한다고 시뮬레이션을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한 겁니다. 한국민들은 수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미국이 미군 병사가 많이 죽는 것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정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걸지는 못합니다. 요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라크도 그래요.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대량 살상무기가 있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고 유엔 결의를 하고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는데 미군이 단독으로 강행해서 이라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를 뻔히 이제 북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이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끔 전략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걸 이동 수단까지 가지면은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을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6월 15일 날 카터 대통령이 김주석과 협상을 하고 타결을 보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또 돌아갔어요. 타결을 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못한 상태이지만 10월 달에 클린턴이 담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때 담보 서한 지금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 내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한 번 더 평화를 해야 된다. 비핵화를 해야 된다.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수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하고 비핵화하고 관계 정상화 이 세 가지는 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0년 전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해놓고도 항상 뒤집고
오늘날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월 달에 그 유명한 제네바 기본 합의서로 체결이 되죠. 이때 미국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네바 합의 그거 하나 써주자. 그러나 북한이 3년 안에 망한다. 망하면 이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망하면은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다 먹어 치우면 되지 않느냐. 좋은 얘기 다 써주고 기본 합의서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실제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련 동북권 무너졌죠. 가뭄에, 홍수에, 자연재해는 계속 있죠. 그 다음에 식량난을 겪죠. 94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까지 북쪽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20만 내지 30만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고 단결의 구심이었던 김일성 주석까지 타결을 했으니 서거를 했으니 이거는 잘하면은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 치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합의를 막 써주는 거야. 나중에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제네바 합의에서 만들어진 게 그겁니다. 흑연 감속로를 통해서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니 미국 너가 앞장서서 경수로를 만들어 달라. 경수로는 이제 평화적으로 민수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래요. 프루토롬으로. 자, 경수로를 완공하기 전까지는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자, 그러면은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를 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시키고 특사를 파견하고 NPT 핵확산방지조약 회원국으로 남아있고 이탈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을 하고 미국은 핵선제 사용을 불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내용이나 9.19 공동성명 싱가포르 성명 내용은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은 이때는 핵무기가 없었고 지금은 핵무기가 있는 조건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 세 가지 이 영역의 합의사항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이게 대동강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담판 모습입니다. 1차 핵위기 때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동된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여기 나옵니다. 북쪽은 어려워졌죠.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애초에 이행 의지가 없이 조선이 얼마 안 가서 붕괴될 것이다. 333이래요. 빠르면 3일, 3개월, 늦어도 3년 안에 붕괴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믿고 조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인 위협, 전면적인 경제 제재와 봉쇄, 몇 년 지속되는 자연재해, 식량난 계속되고 이게 이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고난의 행군이고 99년도는 강행군인 시기라고 북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건설 공사를 지연시키고 금창리 지하 핵시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창리 와서 보라고 그랬대요. 그 대신에 참관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답니다. 5억 달러를 바쳤대. 5억 달러의 쌀을 받고 동굴 금창리에 가서 보니까 텅 빈 동굴만 구경하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쪽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98년도 8월 달에 이른바 광명성 1호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의 모습이고 광명성 1호가 뭡니까? 우주의 개발은 어떤 나라든 평화적으로 다 참여할 권리가 있죠. 인공위성입니다. 그런데 그 탄두에 폭탄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ICBM이 되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다른 나라는 다 인공위성 실험을 다 합니다. 발사 실험을. 그런데 북쪽에서 인공위성을 살파하면은 ICBM 실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채택해서 대북 제재와 봉쇄를 도수를 계속 높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왔는데 약속을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행을 안 하니까 98년도에 쏘아 올린 겁니다.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년 만에 망한다 그랬는데 94년도부터 3년이면 97년도까지는 너저도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하거든. 98년도 인공위성까지 발사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그 강경파였던 페리가 미국 방송 보좌관입니다. 페리가 99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대북정책 페리 보고서라 그러는데 미 상원 아태 분과위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조선이 무서운 경제적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북의 체제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드디어. 드디어 안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리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10월 달에 조명록 차수입니다.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조미 공동 코뮤니케를 또 발표를 한 거예요.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도 이행이 안 되고 또 그 비슷한 내용을 2000년 10월 달에 조미 공동 코뮤니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확약을 했습니다. 그때 남북 간에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0월 달에 조미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됐을 때 북쪽이 한숨 돌린 거죠.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너무나 좋은 합의를 이끌었고 관계가 이제는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때 이제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입니다. 98년도 2월 달 임기 취임을 해가지고 5년간이니까 2003년도 2월 달까지잖아요. 2월 달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어받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했으면은 이행했을지 모르죠. 왜냐면 클린턴도 전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93, 4년도에 전쟁하려고 그랬다가 조미 공동 꼬미니케 남북 기본 제네바 기본 합의서 채택한 당사자가 된 거예요. 강경파, 온건파가 된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런데 아들 부시가 등장을 한 겁니다. 미국에. 등장을 해가지고 악의 축으로 세 나라를 지목한 거예요. 북한, 이라크, 쿠바.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미 핵위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조지 부시가 2002년 1월 달부터 이라크, 이란, 조선, 플러스 뭐 쿠바까지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고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쪽에서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인했다 라고 하면서 94년 제네바 합의를 해서 있었던 중유 아까 경수로 공사를 지연시켰다 그랬죠? 지연시킨 데 이어서 주고 있었던 중유를 제공을 중단을 시킵니다. 합의를 완전 파기시킨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2003년도 1월 달에 다시 핵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강경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8월 달에 6자회담이 개시됐지만 2005년도 2월 달에 오면은 북쪽에서도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2098년도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경수로 공사도 지연시키면서 그때 이제
핵을 준비, 핵무기를 이제 준비를 했겠죠. 핵 제7세대 폐기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2005년도 2월 달에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보유를 선언했는데도 이제 6자회담이 가동이 되어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어요. 핵을 없애고 평화를 보장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2+4죠. 북하고 미국이 중심이 되되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이 함께 참여하는 6자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을 또 뒤집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있어요. 이 아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미국이. 북한 돈이 찾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북한 경제도 안 좋은데.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니까 북쪽에서 강경하게 이제 임하고 미국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동시에 북쪽에서 인권 탄압한다고 공세를 취하면서 하니까 북쪽에서 마침내 2006년도 10월 달에 최초로 핵실험을 단행을 합니다. 핵을 가졌다고 선언을 하고 이걸 실험을 해야만이 진짜 가진 게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6년도 핵실험하기 전에는 6자회담이 진행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핵을 가진 게 아니죠. 비핵화를 단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핵실험을 단행해서 이건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이후에는 협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도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도 그렇습니다. 비핵화 나오죠? 관계 정상화 나오죠? 경제 지원, 평화 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94년도 대네바 합의 내용하고 체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이 싱가포르 회담, 체계도 똑같습니다. 계속 합의를 해놓고 미국은 뒤집고 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다가 대화하다가 또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북쪽에서 했겠죠. 그 사이에 이라크 사태, 리비아 사태가 생긴 겁니다. 리비아는 대량 살상 무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없었고, 없었는데 있다고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유린을 해버렸고, 리비아 가다피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살상 무기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계속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해서 리비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겠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가 전체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90년대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육박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의 경제 봉쇄로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다피가 흔들린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실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면은 경제 봉쇄도 풀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막상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니까 경제 지원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피가 다시 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찍힌 겁니다. 그래서 나토를 앞세워서 리비아를 공격하게 된 것이고 처참하게 이라크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후세인이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가다피는 총살당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북쪽에서 두 눈 뜨고 뻔히 보면서 미국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게끔 막는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재판에서 사형 선고나고 집행이 당해가지고 교수형 당해서 죽은 후세인의 모습이고 이건 가다피 미군 병사가 처참하게 죽인 모습입니다. 나토. 자, 그래서 결국은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핵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동수단이 없으면은
미국이 전혀 겁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여러 차례 이제 발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포동 2호 발사, 광명성 2호 발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핵무기도 지금 6차 핵실험에 이르렀습니다. 6차 핵실험은 열병합탄이다, 무슨 뭐 수소탄이다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 북쪽에서는 있을 거 다 가지고 있다, 다종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뭐를 가지고 있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방에서 추측으로는 EMP탄, 전자탄도 가지고 있고 수소탄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동수단도 SLBM이라고 잠수함발 이 잠수함발 이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있고 ICBM 육지에서 이제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도 가지고 있고 공중에서 이제 쏘는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핵배낭 사람이 이제 핵무기를 쥐고 가서 이제 하는 이런 핵배낭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북쪽도 이제는 군사 강국에 도달했다고 선포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1차 핵실험 2006년도 했을 때는 위력이 1킬로톤이었다는 거죠. 근데 6차는 어떻습니까? 50킬로톤 내지는 100킬로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에 이르죠. 그래서 2007년, 17년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까지 핵실험이 없습니다. 핵실험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미국이 군사연습을 안 해주기를 바랬는데, 북은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노이 회담 때도 이제 결렬 요인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북미 간에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항쟁 이후에 등장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남북공동선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습니다. 종전선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자회담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정례화하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을 하자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공중에서든 지상에서든 바다에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하자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자. 이게 판문점 선언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해 놓은 내용이고요. 9월 달에는 평양 시민 앞에서 멋있는 연설을 하면서 군사 합의까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상응한 조치를 해라. 유해 발굴, 공동 발굴을 했습니다. 실제 발굴을 해서 송환을 했습니다. SAA, 비무장지대, 판문점, 완전 비무장화 하겠다. 향후 북측 지역에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판문점이 있고 판문각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집이 있고 판문각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판문점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멘트로 한 15cm, 20cm 블록하게 나오는 데가 있죠. 이 넘어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유롭게 왕래하겠다고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서해 동해 철도도로 착공식을 하기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
14선언에서 약속한 서해 경제 특구를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년도 하계올림픽 때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자. 그리고 평양예술단을 서울공연도 합의하고 이렇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군사 합의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줬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미국이 북쪽의 선제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해야죠. 그럼 제재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변 핵시설까지 영구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는 다시 껄끄러운 관계로 가고 있고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반북 반공 공세에 부딪힐까 봐 트럼프가 자신 있게 자기가 합의해놓은 싱가포르 회담 선언조차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는 대북협상 카드를 만들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이좋다, 정상 간의 사이좋다, 북미 관계 대립과 긴장으로 가고 한반도의 이 대결 국면이 고조되면은 트럼프의 외교 치적이 깎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선에서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끔 하면서 대화는 안 하는 거예요. 협상 카드는 없어. 만나자고는 그래요. 근데 북쪽이 만나기만 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선제 조치한 거, 너가 상응 조치하겠다고 안을 내놔라. 그런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한은 대화하지 못한다고 북쪽이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 그리고 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실험을 하겠다,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양 정상 간에 손을 번쩍 든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백두산인데 예, 이쪽이 동파입니다. 삼지연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해산에서 삼지연까지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철도가 없었습니다. 만포에서 평양에서 해산까지는 철길이 있어요. 그런데 삼지연까지는 철길이 없어가지고 버스로 가거나 도보로 가거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철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남북철도만 연결되면은 서울역에서, 목포역에서, 부산역에서, 대전역에서,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삼지연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백두산 밑에까지 삼지연까지 가서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리무진 버스를 타고 바로 이까지 오는 겁니다.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이 장군봉이거든요. 2750m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지리 시간 때 2744로 배웠잖아요. 5m가 융기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 역사평화기행을 70번 했는데 북파, 중국을 통해서 북파, 서파를 주로 많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그 다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동파, 여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쭉 가서 내려가지고 그냥 가면은 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통령 양정상은 갔다 오신 거죠. 자, 그래서 2018년, 작년, 재작년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조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 전쟁 포로와 전시 행방 불명자 유해 발굴을 해 송환하자. 이 내용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비핵화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이 세 가지 영역은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합의 사항이라고. 그런데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한국에는 B-52, F-2 전략폭격기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실려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전술 핵무기가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가져갔다니까 가져갔다고 믿어주자 이거죠. 그러나 미국이 언제든지 오키나와나 괌이나 일본 미군 기지에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실어가지고 순식간에 오면 30분 만에 오는데 이게 남쪽에 미국의 등에 업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말이에요. 북쪽 핵도 없애고.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작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800km를 열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하노이까지 가서 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의 핵시설 완전 영구 폐기 대신에 5개만, 유엔 제재 5개만 해제해 주려고 요구를 했을 때 미국은 모든 대량 세상 무기를 다 해체를 주장을 하고 섬 비핵화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열받았겠죠? 열받았는데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여행을 다시 해야 되겠나?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다시 6월 달에 이걸 다시 복원해내기 위해서 3자 정상이 만났어요.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조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 대통령도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조미 실무회담을 먼저 해서 찬찬히 다져가지고 정상이 그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딱 한 번 하고 그 이상 진척이 없고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계 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선 비핵화를 하면은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자꾸 이러는데 북쪽에서는 단계단계로 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 하면은 너가 먼저 하고 또 우리가 2단계 하면 너가 2단계 하고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해야 비핵화로 가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검증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가 없답니다. 어디 숨겨놓으면 검증도 안 된대요. 신뢰를 가지고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면 이제는 핵무기 없어도 핵무기 없어도 완전히 안전도 보장되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고 하면 뭐 하려고 핵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호재 박사라고 북한의 과학기술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북쪽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이 양반이 카이스트대 이제 출신인데 천재입니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이 비핵화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비핵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찰단을 보내서 조사한다 그래서 확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동수단까지 가지고 있고 수소폭탄이라는 6차 핵실험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미 남북 관계가 전부 교차 상태에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어려워도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남북 관계는 진행이 되는데 미국이 말리는 거예요.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 속도 내지 마라. 제재 못 풀어준다. 이러니까 남북관계가 이제 미국 눈치 보면서 진척이 안 되니까 북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남쪽 당국도 만나지 않겠다. 민간도 안 만나요, 요새는. 왜냐?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민간 차원에서 왔다 갔다 화해 협력하고 자주 교류하면은 이게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될까 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역대 정부 당국자들 간에 잘 안 풀릴 때 민간이 그 매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 당국은 지금 이름만 바꿨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결을 하고 축소한다 그래놓고 여러 가지로 소규모로 이름을 바꾼 한미 군사 연습을 작년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F-35를 비롯한 무력 증강을 해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국고를 낭비해서 무력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은 이명박근혜 때 무력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건 먹죠.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남북 합의사항, 미국 제재 때문에 이행을 못해요. 자, 이러다 보니 북한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은 한 북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에서 잘 되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고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으나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날까지 도무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이고 그 근본 원인은 대북제재에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 독자제재가 있어요. 유엔 제재가 있어요. 거기다 한국도 대북제재가 있습니다. 자, 유엔 제재는 2006년도에 최초의 핵실험을 했다 그랬죠? 그때부터 안보리 결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가 늘어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그 이전에는 대량 산산무기 관련한 물품, 북한 지도층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사치품만 제재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 경제 전체, 인민들의 생활, 민생경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가리지 않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이 위배되는 거죠. 인도주의에.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 자체적인 제재가 있고 의회의 결의를 거친 제재가 있어요. 트럼프가 풀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미국 제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제재는 유엔 제재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권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적성국 교육법이라는 게 통제시키는 이런 게 있었고 해외 자산 통제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략 물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386 컴퓨터 이 부분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테러 지원이다. 그 다음에 이 비시장 경제, 공산권, 대량 살상무기 핵확산 방지, 인권 문제 이후로 해서 2016년도 이후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북한하고 거래하는 걸 하면은 제재를 가는 거예요. 겁을 내는 겁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따갑죠. 한국은 이명박 정권이 2010년도에 5.14 조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신규 투자 금지 투자 전부 다 북한에 한번 갔다가 선박이 배가 북한 항구에 들렸다가 남한 항구에 들릴 수가 없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2016년도 이후에는 38 조치라 그래가지고 더 엄격하게 한국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5.14 조치는 이명박 정권이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가동되었던 개성공단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의 주술적 주문을 듣고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섬유 봉제 업체가 60개나 마스크 생산할 수 있는 60개 업체가 기다리고 있고 북쪽의 숙련된 노동자들 3만 5천 명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국난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 지금 유럽이고 이탈리아하고 미국까지 지금 이게 퍼지고 있다는데 미국 유럽에서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별로 없대요. 왜? 섬유 봉제는 사양 산업이라 가지고 제3세계 다 돌렸거든요. 지금은 만일에 코로나가 미국으로 번지면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은.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면은 일타사피 일석사조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방역에 좋고요. 남북, 미국 다 좋아요. 그 다음에 평화협력을 복원을 시켜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의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남쪽이 지금 경제 어렵잖아요. 어려운 민생경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친미 수구 세력인 미통당, 자한당 세력이 코로나 대처 못한다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잖아요. 거기다가 대북 정책 실패했다고 막 깎아내립니다. 이걸 총선에서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해 보십시오. 입이 쑥 들어가겠죠. 자기들도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미국도 그래요.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섬유 봉제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마스크 생산해도 돼요. 근데 현금 결제를 하고 기계를 돌리고 이게 또 제재, 유엔 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하도록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도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럼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남북 관계도 풀리고, 북미 관계도 풀리는데 도움이 되고, 꼭 묻고 알 묻고인데,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떠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 비핵화 되기 전에는 제재 유지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 정책 변화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군산 복합체의 요구를 대변하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미국 군산 복합체가 주류입니다. 근데 이들은 세계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 긴장을 높여놔서 전쟁을 하거나 전쟁 연습을 해가지고 무기를 소비해야만이 돈을 벌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정치에 로비하고 대학도 만들고 전 사회를 쥐고 흔드는 미국 지배층이란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비주류예요. 부동산 업자 출신 아닙니까?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은 장기적으로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미관계 정상화해서 북쪽에다가 평양에 트럼프 타워를 만들고 자본을 침투시켜서 북쪽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흡수 통일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화협정 체결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주류가 아직 미국 정책에 있어서 다수를 점해서 판정리를,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음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직도 여전히 전략적 인내. 그냥 뭐 핵무기 만들고 이동수단이 북에서 다 만드는 조건에서 북을 침공할 수 있습니까? 침공도 못하면서 제재는 안 풀고 안은 협상 안은 안 만들고 이렇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겠는가? 언제까지? 11월 3일 날이면 미국 선거 끝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민주당의 샌더스가 초기에 좀 약진하다가 바이든한테 뒤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는 바이든, 공화당에는 트럼프 이렇게 붙으면은 현재 2% 정도 앞서고 있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2기 재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군산복합체의 요구를 물리치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
한반도의 이 평화를 비핵화, 평화와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타결을 지울 것인가? 사실 미국은 최고의 대외 전략은 대중 견제에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데 미국은 이제 서서히 약화되거든요.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힘도 약화되고, 그 다음 핵질서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자,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엄청나게 크고 있고, 세계 경제 장악력은 미국보다 더 커지고 있고, 어쩌면은. 결제수단도 위안화, 루브라, 이런 걸로 막 결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달러 체가, 그러니까 이제 무역전쟁으로 일어나다가, 아직도 이 열전으로 번지지는 않아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관리 대상이죠. 중국이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자기 국가 발전 전략에 손상을 입겠죠? 미국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경제 발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관리를 하지만은 이제 힘이 비등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를 한단 말이죠. 견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반도의 긴장을 북핵이다 무슨 뭐 빌미를 삼아서 사실은 중국을 견제할 용도인데 북을 억제를 하는 빌미로 삼아가지고 긴장을 높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금융자본의 이익은 북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중국을 견제하자. 다시 말해서 북을 북중 동맹을 이완시켜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빈틈을 사실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 번영으로 나가는데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렇죠, 아직. 자, 그럴수록 우리 한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죠.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야 됩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발 남북관계 발전에 좀 결단해라. 응?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좀 실천 제발 좀 해라. 그러면 미국이 압박하고 제재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하면은 미국도 한국을 자기 영향권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일을 저질러 봐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용기가 부족한 건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제재를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제재 해제도 제재를 해제시켜야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왜? 대북 제재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핵실험을 했기 때문 아니에요? 이동수단을 발사했기 때문인데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보여주는 인공위성 발사했습니까? 최근에? 안 하고 있잖아요. 몇 년간. 핵실험 2007년도를 끝으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은 제재를 풀어야죠. 그리고 핵실험은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은 모든 나라에서 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해도 되고 내로남불 전형적인 미국 이중잣대죠.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한꺼번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북쪽에서도 유엔 제재 다섯 개만 풀어라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다섯 개가 80%나 차지한다. 그래서 해제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단계로 북쪽의 무역 투자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무역 투자를 허용하라. 이거는 이제 5.14 조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평양 근처에 섬유 봉제, 청바지 공장 만들고 남쪽의 자본, 물론 외자도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복원할 수 있고 14선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셋째는 이제 전략물자 반출 문제를 해소해달라. 미국이 대북 수출 관리령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걸 유보를 시켜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을 다 할 수가 있고 교통, 통신, 에너지까지도 다 북쪽의 기반 시설을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단계 최종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 북한의 상품을 수출하고 이런 진입 장벽을 완전히 해소하는 이런 과정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부터만 풀어도 개성, 금강산, 복원하고 그 다음 14선언에 나오는 북쪽 전역에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2019년도 12월 달에 노동당 7기 제5차, 7기란 말은 당대회를 7번 했다는 말입니다. 당대회와 당대회 그 사이에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하는데 5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무기가 실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건지를 이제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이것도 언제 보여줄 것인가는 정시에 봐가면서 하겠죠. 예를 들면은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동수단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큰 어떤 실험은 섣불리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관계가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가 최근에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는데 우호적이란 말이죠.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핵실험을 해버렸다. 이러면은 중국, 러시아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제 실험을 할 것인지는 이 좀 두고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무기 다 끝나도 인권 공시하겠죠. 또 생화학 무기 있다고 터집 잡을 수 있어요. 미국의 인권은 이중잣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적인 나라, 반미국가 이런 나라는 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인권 탄압한다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유엔에서 제재 결의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 끝나도 또 하나 터집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장기전을 각오한 거예요. 제재 쉽게 안 풀릴 거라고 이미 각오한 겁니다. 북쪽에서는. 그래서 정면 돌파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거무,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 말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을 협박한 거죠. 미국이 잘 나오면은 우리도 미국을 협박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은 미국이 강하게 나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면은 우리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미국이 북을 계속 제재하고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어려우면은 미국 본토를 지나서 태평양, 대서양에, 태평양이 아니고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 본토를 지나서 대서양에 탄착하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해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고 괌을 주변에 정확한 탄착 지점을 미리 예고한 다음에 정확하게 괌 주변에 도착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상향 조정이라는 것이 미국만 대북 압박이 아니라 북이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해서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종래에 경제와 핵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하면서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집중 노선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한편 그것은 계속 가면서 어렵더라도 가면서 장기전을 각오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는 사상기술 3대 혁명을 다시 가속화시키고 정치 강국은 됐다. 이른바 이제 수령당 대중의 1심 단결은 됐다. 군사 강국도 됐다. 핵과 이동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접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과학기술도 최첨단은 굉장히 발전됐다는 겁니다. 미사일 부품이 20만 개가 들어간대요. 자동차 부품은 2만 개거든요. 미사일 부품은 20만 개입니다. 그걸 이제 민수용으로 전환할 기술이 부족한 거지 원천 기술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용기술, 민수용으로 전환하고 또 디자인 잘하고 잘 팔아먹게 마케팅 잘하고 이건 어느 쪽에서 발달됐냐면 남쪽에서 발달된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의 적응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수출 주도형의 세계 시장에서 적응해야 되니까 너무나 촉이 빠르고 멋있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포장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 자립도는 남쪽이 굉장히 취약한 반면에 북쪽은 기술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전됐다. 이제 남은 거는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만 살리면은 강성국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를 강국을 위해서 북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자립경제에다가 지식경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식도 농촌에는 분조, 협동농장을 분조로 쪼개 집단적인 경쟁을 붙여요. 생산력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분조를 더 쪼개 한두 가구 규모로 그게 포전 담당제입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왜?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문화가 퍼진다고. 그건 경계하는데 집단적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집단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수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먹는 문제, 농업도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을 그런 상태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고 어렵지만은 미국의 제재가 오래 가고 해서 어렵지만은 그렇게는 그 정도 어렵지는 않다는 거고 그래서 장기전을 각오하고 정면 돌파로 견뎌보자 막 이렇게 이제 선을 한 겁니다. 공장에서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독립채산제로 기업과 연합기업소에 이제 자율성을 더 준 겁니다.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작업반이라든지 연합기업소에는 이제 사업소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장이 사업장 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보너스를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도 많이 높여줬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경제관리 개선도 많이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이걸 응용기술을 전환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평화를 거부하고 긴장과 대결 속에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주류 세력의 입장이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을 바꾸고 정책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쉽게 제재를 해제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여론에 대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의 로비를 엄청 한답니다. 돈도 많이 쓴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미국 여론을 바꾸기 위한 주도 면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많아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미 교포들이 앞장서고 또 한국 정부도 좀 지원을 해서 미국 국민들이 평화를 안 바라겠습니까? 실제 이제 본토까지 위협되는데.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미국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미 간에 평양에는 미대사관, 워싱턴에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대사관이 개설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해서. 자, 그러나 대선 때까지는 미국의 대북 협상안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응해주지를 않죠, 북쪽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 깨시민, 우리 촛불 시민들은 뭘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눈치를 보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심지어까지 그 친미 사대주의 관료들, 고급 공무원들은 미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가지고 알아서 친미 사대주의 정책을 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과연 이것이 촛불항쟁의 요구인가? 이러려고 촛불항쟁을 했고 이러려고 정권 바꿨나? 그래서 자,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끄땡겨야 된다. 총선부터 우선 미통당, 자한당 계열, 친미 수구 세력을 완전 제압하고 일단은 진보민주 개혁 세력이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임기를 제대로 하게끔 강력하게 정부 여당을 땡겨야 된다. 그냥 놔두가지고는 심지어 386 애들도, 민주화운동 했던 그 많은 그 선배들도 도대체가 청와대는 어려워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집권 여당에서 목소리를 앞장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86 그 어떤 국회의원, 민주화운동 했던 그 선배들, 당대표 비롯한 최고위원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주평화투쟁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는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 임대료를 내고 주둔하든지 아니면 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중동 호르무즈에 왜 파병을 해야 됩니까? 파병을 하면 이란에 찍혀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죠. 간판이 막 이란 국민들 그 철거해가지고 그런 사진이 보도가 됐던데, 당장 석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란이나 중동에 우리 물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찍혀가지고 되겠습니까? 반한 감정이나 조장하고. 자, 그래서 먼저 지금 협상 중입니다만은 주한미군 주둔비 6배 11조 지금도 토지라든지 무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합해고 요번 올려달라는 5배 올려달라는 거 다 합하면 11조랍니다. 11조. 최저임금 60만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60만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기초노령연금 2배, 25만 원 받는 걸 50만 원 받는 거를 2조 7천억 원이면 떡을 칩니다. 전국의 농민수당 2조면 되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 직접 고용, 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데 5조 4천억밖에 안 들어요.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2조밖에 안 됩니다. 이 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일자리 60만 개, 11조고요. 나머지 이거 다 해주는데 해도 11조 됩니다. 이렇게 민중복지로 돌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임대로 내고 주든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강도같이 분담금을 무려 대여섯 배 올려달라는 이런 강박은 그것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강요하는 미군 떠나라 나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화철도는 매주 화요일 날 미 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남북철도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라고 1인 시위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7번 했습니다. 각계 인사, 지도급 인사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북제재도 해제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때 비싼 무기를 도입하기로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바꾸자고 해야죠. F-35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인 미첨단 무기 이거를 꼼짝없이 지금 향후 10년 동안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살리기 위해서 기본 수당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미국 퍼주기 하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금 장사 안 되는 사람 많고. 자, 34조 원 무기 도입하는데 34조 원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노령 인구 93만 명한테 30년간 매달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25만 원 주는 걸 35만 원씩 30년간 노인들 93만 명을 대상으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호커 4대 구입하는 비용, 그래 20년간 유지하는 비용이 6조 원 드는데 이 돈이면은 전국에 지금 지방 의료원이 있잖아요. 공기업 의료원 34개를 만들고 무려 90년 이상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각 지방에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국민 혈세를 미국 퍼주기 하고 전쟁 무기 도입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를 신뢰를 손상시키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남쪽에 있는 민간 자주평화 통일 세력이 해야 될 일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궁극적으로 조미 수교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방위비 파병을 철회하고 방위비 분담금 못 올려주겠다 군사연습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시키는 노력을 한편 해야 됩니다. 한편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민간이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정부한테 총선 끝나고 일단 총선을 먼저 이겨야 되겠죠? 이긴 다음에 자, 총선 이겼으니까 이제 남은 임기 평화번영 통일 약속한 대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실천하라고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4.27 판문점 선언, 6.15 공동선언, 8.15 광복절, 9.19 공동성명, 14선언, 10월 10일 북쪽에 이제 조선노동당 지금 몇 년입니까? 45년도니까 75년이죠. 계기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북쪽이 정부 당국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도 대화를 지금 차단하고 있죠. 왜? 북미 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남쪽 당국자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한 상태에서 민간만 이렇게 하기가 메시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지만은 그러나 잘하면은 요번에 친서 오지 않았습니까? 동해안에서 북쪽이 연례적으로 계획된
단거리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는 강경하게 비난을 하지 않거든요. 남쪽은 보세요. F-35 무기 도입을 하지. 명칭만 바꾼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남쪽은 단거리 미사일 엄청나게 많아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북쪽이 비난하고, 북쪽이 그 실험하고 우리가 비난하면은 긴장밖에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거칠게 또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딱 덮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친서가 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이럴 때 코로나 남북 협력부터 시작해서 평화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 원래 남쪽 통일부에서 개별 관광이라는 표현으로 북쪽 관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개별 관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개성 관광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요금을 북쪽 당국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그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휴전선을 넘기 위해서는 유엔의 이름을 빈 미군이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미군 땅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미국이 발목 잡으면은 북녘 관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남쪽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다, 북녘 관광, 개별 관광을 허용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차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든지 아니면 일부 완화라도 시켜야 관광도 되고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도 가동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간이 자주 평화 통일 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터는 이런 선발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 협력이 없으면은 경제 개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 개혁을 못하면은 노동 존중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준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준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외자가 하청기업한테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고 납품 단가를 후하게 쳐줘야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올려주고 정규직화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재벌과 외자가 납품업체 중소영세기업에 가혹한 불공정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소영세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깎고 장시간 노동시키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거든요. 오늘날 저임금과 비정규직 양산은 바로 이렇게 우리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벌과 외자가 사보타지를 하고 저항을 해도 경제 대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을 진흥시켜야 되고 납품 단가 제대로 줘야 된다. 순환 출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기업이 신규 투자를 안 해버려요. 실제 이재용이가 그랬습니다. 이재용이가 참여연대 출신에 김상조, 장하성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재벌 계획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를 감옥에서 빨리 내보낸 거예요. 나오자마자 인사 갔습니다. 신규 채용 빨리 해달라고. 이럴 정도로 배후에는 외자가 있고 앞장은 재벌 총수가 있는데 그들의 저항 때문에 재벌 계획 손도 못 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 경제 계획은 끝나요. 자, 그런데 개성공단이 열리고 남북 경제 협력이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유라시아 시장이 열리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재벌과 외자가 사보타지를 하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재벌과 외자가 방해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은 직격탄을 먼저 서민들이 맞아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못 견디죠, 그 정권이. 그런데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방해를 하면은 우리는 시장은 예를 들어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 경제 압력을. 미국 영향권이 있는 수출 시장을 막아버리면은 우리가 유라시아 40억 인구의 시장을 새로 개척하면 돼요. 개척한 걸로 커버를 하면 되고, 에너지? 시베리아 천연가스 가져오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도 석유 생산을 많이 해요. 가깝잖아요.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남북 철도 연결하면은 그 옆에 가스관, 송유관, 전력망을 다 같이 깔거든요. 그래서 평화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기초한 북방경제개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동시에 돼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새로운 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도 남쪽의 외자와 재벌의 사보타지를 극복하고 경제대개혁을 할 수가 있고, 경제대개혁을 해야만이 중소영세기업에 우리나라의 노동자 90%를 차지하는 그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또 임금을 높여주고 최저임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 없이 경제개혁 할 수가 없고, 경제개혁 없이는 노동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장 활동가들, 노조 간부들한테 늘 만나면 호소를 합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한테 사업장 안에서 자기 월급, 자기 근로조건, 임단협에만 매몰되어서 거기만 목소리만 내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국민들한테 뭘 매면 안 된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화협력, 남북철도 연결 이런 운동에도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된다.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집행부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유라시아 40억 시장이 있다. 물류비가 배로 가는 것보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게 수출 단가에 반영되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고 삼면이 바다라서 섬 같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시장도 제대로 개척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 많이 팔고 자동차 회사가 잘 돼야 그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철도 운동에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화협력, 평화경제, 평화번영을 위한 활동, 이것이 노동자들의 밥이고 일자리입니다. 먹거리고 일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외화를 낭비해서 에너지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그 북쪽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철광석 세계 3위, 마그네사이트 세계 1위, 히토류 중국 다음으로 2위, 무연탄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거든요. 지하자원을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가 대북 투자하고 지하자원을 가져오면 돼요. 시베리아 천연가스, 중국, 러시아 원유 도입을 해서 다변화시키면은 충분히 미국의 경제 압박을 극복할 수가 있고, 수출 위주, 특히 중국, 미국, 일본 편중 현상 있습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 경제 보복 당했지 않습니까? 남북 경제 협력하고 사이 좋아지면은 우리 내수만 하더라도 7,500만입니다. 남쪽, 북쪽 인구가 내수. 북쪽에 또 잘 살면은 남쪽이 따라서 잘 살아요. 왜? 북쪽이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내수 유주, 유라시아 40억 시장, 그리고 철도만 왔다 갔다 해도 사실상의 평화체제, 이게 구축이 됩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는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도장 찍고 그 종이 쪼가리 위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 세계가 저쪽은 이미 평화가 보장이 됐다고 인정을 해야 함부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 일본 특허 기술 도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의 응용과학, 북쪽의 기초과학 융합을 해가지고 기술 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고 특히 4차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남북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남쪽 경제, 외자와 재벌 경제라 그랬잖아요. 이 자본이 중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자본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은 국민 돈이잖아요. 그 관리를 국민들 대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중요 산업에 있는 악덕 재벌 이런 부분이 연기금을 활용해서 인수를 하는 공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공기업을 만들어서 잘 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논리 때문에 민영화해야만이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다 자르고 효율성, 경쟁력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다. 공기업하고도 공기업은 거기서 번 돈은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고용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정부 파견 전문인과 노동자 대표, 국민 대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이니까 그게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야죠. 불량 안 내게 열심히 일하고. 자, 이렇게 이제 기관 산업을 공기업화해서 나라 경제 구성 전체를 아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품질,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원가 물류직이 절감되고 남북 산업협력 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하노이에 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 있어요. 16만 명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답니다. 베트남의 당과 정부의 그 고위직은 삼성전자 사장들 오면은 국빈 대우를 한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GDP의 20%까지 차지한대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과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다 하면은. 자,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평양 근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 노동자들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되겠죠? 북한 경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부품업체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고용 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남쪽 좋고 북쪽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가로막혀서 남북관계가 발전이 안 되고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휴대폰 공장은 베트남에 갔지만은 섬유 봉제, 전장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어디로 가느냐? 저임금을 노리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가요. 방글라데시로. 중국에 갔던 섬유 봉제, 전자 업체들이 중국도 이제 조화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임금을 높이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업체도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됩니다. 개성공단에. 섬유 봉제나 노동 집약적인 쪽은 개성공단을 만들고 그것이 부족하면 제2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또 첨단산업은 첨단산업들은 남북 합작을 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우리 7천만 결에 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오직 미국의 대북 제재, 미국의 내정 간섭 때문에 남북관계를 약속한 바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강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노동자 농민, 노동운동, 농민운동, 운동도 그렇습니다.
큰 밥그릇을 봐야 됩니다. 적은 밥그릇, 사업장 안에서 중소기업 사장 멱살 흔들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문 닫아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올려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고,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하나 제대로 올려줄 수 없는 이 산업구조, 외자 재벌 중심, 수출 주도, 에너지 기술 의존하고 있고, 자, 이런 구조 때문인데, 이런 구조도 평화경제를 열고 동시에 경제 대개혁을 하면은 얼마든지 최저임금 올려줄 수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장 안에 임단협 임금 올리고 내 자기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중이 너무 큽니다. 25%나 돼요. 좀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면 그분들한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도 어디에 있느냐? 남북경협에 있습니다. 경제개혁에 있습니다. 경제개혁을 통해서 중소영세기업을 키워야만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장사 안 해도 월급, 뭐 연봉 한 4, 5천씩 받으면서 일하면은 뭐 하려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퇴직금 받은 거, 뭐 받은 거 다 합대려가지고 장사합니다. 3년 만에 망하는 게 50%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 그래요. 임대료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대개혁 중에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만 있고 토지 대개혁을 해야 된다. 땅을 전부 다 국유화해야 돼요. 그 건물도 있잖아요. 세금 때려야 됩니다.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앉아서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세금 세게 때려야 됩니다. 임대료를 반값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도 올려줄 수가 있고. 이건 안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도 더블로 올려줘야 되지. 임대료 올려줘야 되지. 장사는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제가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미국을 우리가 바로 알자. 최근에 동맹이냐 날강도냐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만은 미국이 잘하면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야죠. 우방이고 동맹이면은. 그런데 우리는 예속 동맹이에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해요. 남북관계를 가로막아요. 아, 이럴 때는 할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주정신은 좀 잣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밥그릇, 먹그릇, 항구적인 평화 만들기 위해서라도 평화협력을 뚫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대개혁, 경제대개혁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민중복지, 노동존중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